아, 역시나 뱅크샷을 노리나요? 3뱅크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뱅크 출발. 아, 조금 짧게 진행이 되면서 두껍게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단은 247 배치는 사실은 뭐 득점의 확률로 따져보자면 네. 확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세트 경기에서는 초구를 많이 잡는 쪽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까다로운 초구 배치가 걸렸습니다. 이제 임혜원 선수의 공격. 정확하게. 부드럽게 공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득점. 일단 이번 준결승 매치 첫 번째 득점을 올린 선수는 임혜원 선수입니다. 뭐 시작과 동시에 본인의 첫 큐에 득점을 올렸고요. 침착한 모양으로 옆돌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준결승 매치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기세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임혜원 선수의 연속 득점 도전합니다. 지금은 조금 짧게 진행하는 듯하죠. 그렇죠. 일단은 단타에 그쳤습니다. 임혜원 선수는 빗겨치기 대회전을 사용했는데 네. 회전 전달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금의 오차라기에는 좀큰 오차가 났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이제 김민영 선수의 공격. 김민영. 오, 아. 지금은 거의 3쿠션 된 듯했지만 네. 살짝 맞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쿠션으로 맞았다라는 심판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아, 일단 초반 두개 이닝은 모두 다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아, 지금 큐를 닦아주고 있던 김민영 선수였습니다. 이제 임혜원 선수의 공격. 돌리기를 짧게 시도했고요. 아, 조금 두껍게 맞고 더 짧게 진행이 되죠. 그렇죠. 이제 두 선수 다 이번 경기만 승리하게 되면 결승전으로 올라갈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이번 경기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우승의 경험이 없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그렇죠. 경기를 예측할 때 조금은 뭐 난타전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경기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은근히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임혜원 선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빗겨치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공이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그렇죠. 갈 정도의 힘은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볼까요? 네, 득점. 좋습니다. 아, 일단 김민영 선수도 첫 번째 득점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빗겨치기 대회전을 아주 깔끔한 속도감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지금보다 조금 더 속도가 있었어도 상관없지만 지금 정도의 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득점에 딱 알맞는 힘만 사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굉장히 어려운 뒤돌리기. 볼까요? 아, 더 키스패스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잘 쳤는데 아쉽게 물러납니다. 지금은 잘못 맞았죠? 네. 일목적구가 지금처럼 키스가 빠지게 되는 루트는 아니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김민영 선수가 뭐 득점이 됐더라면 뭐 살짝의 인사 정도를 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공이었습니다. 그렇죠. 스코어는 1대 1입니다. 이제 임혜원 선수의 공격. 빗겨치기로 짧게 시도를 했는데 오차가 조금 크게 났네요, 이번에도. 네. 아, 임혜원 선수가 이첫 번째 이닝에서 득점을 성공한 후에는 이두 번째 이닝과 세 번째 이닝 모두 공타로 물러납니다. 빗겨치기를 짧게 시도를 하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던 공이고 네. 이제 테이블 상태라는 것도 선수들은
잘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런 배치를 치기에는 쉽지 않죠. 그렇죠. 다시 한번 김민영. 오, 좋습니다. 잘 뺐습니다. 특점. 키스가 조금은 가까스로 빠지긴 했지만. 네. 김민영 선수가 스코어 2대2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확실하게 차이가 났어야죠. 지금 상태에서는 얇게 치는 건 조금 어려워 보였고 내공이 좀 늦게 가는 게 맞았다 싶은 배치였던 것 같은데 김민영 선수 살짝의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 배치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좁은 방향 뒤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회전력 억제를 해서 김민영 짧게 좋습니다. 아, 김민영 선수가 일단은 경기 초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전력을 억제시키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뒤돌리기를 시도했고요. 네. 정확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회전이 없기 때문에 각도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그렇죠. 김민영 선수가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그리고 뱅크샷 시도합니다. 쉽지 않은데 순간적인 임팩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출발했고요. 걸렸는데 아, 조금의 끌림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임팩트 아, 양도 좋았는데. 좋았고 끌림의 양을 만들기가 아주 좋았는데 네. 아, 여기서 조금의 밀림이 발생하면서 아쉽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2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 3대1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임혜원 선수의 공격. 뒤돌리기 공략. 득점. 좋습니다. 김현 선수도 침착하게 본인이 칠 수 있는 배치는 일단 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뒤돌리기가 나왔을 때 침착하게 득점하는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공타를 줄이고 맞출 수 있는 거를 맞춰줘야지 점수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곧바로 따라갑니다. 스코어는 3대2가 됐습니다. 이메온 앞돌리기를 짧은 방향으로 볼까요? 좋습니다. 득점. 오, 굉장히 예리한 배치의 앞돌리기 짧게 치는 배치였는데 이메온 선수가 또 날카롭게 시도 잘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회전량 적당히 많이 주고 얇은 두께 잘 쳐냈습니다. 와, 지금 공간이 거의 없었는데 그걸 맞춰냈습니다. 이메온의 멋진 득점. 단숨에 경기는 동점. 스코어는 3대3이 됐습니다. 이면 키스가 났는데 그래도 볼까요? 네, 득점. 아, 일단 경기 초반 행운이 따르는 이면 선수입니다. 이번에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일목적구가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어야 됐던 상황이죠. 아예 내려가지 않거나 장단장으로 돌려내거나. 근데 지금 그 중간에 애매한 두께가 사용이 되면서 키스가 났지만 그래도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옆돌리기 대회전을 짧게 시도하려고 했던 건가요? 힘이 좀 모자르면서 네, 중간에 키스도 났습니다. 하지만 석점을 뽑아내면서 스코어 4대3을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얇은 두께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힘을 사용한 것 같고 네. 힘도 없고 공도 조금 길어지면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김민영 선수의 다섯 번째 이닝 공격. 김민영 옆돌리기. 짧은 방향으로 좋습니다. 득점. 침착하게 강한 임팩트 사용하지 않고
옆돌리기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뭐 진행 방향은 조금은 길어 보였지만 어쨌든 득점과는 문제가 없었고요. 아, 일단 김희영 선수와 이내현 선수가 경기 초반 이 맞출 수 있는 공들을 맞춰주면서 스코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4-4. 아,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시간을 거의 다 썼는데요. 오, 키스 빠지는 모양. 하지만 아 지금 두 번의 키스를 잘 뺐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유적구가 키스 빠지는 모양 자체가 조금은 아슬아슬했고요. 네. 아, 내공이 뒤쪽으로 퍼쿠션 라인으로 설계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스코어는 여전히 4-4. 이제 이내원 선수의 공격. 아, 이내원 선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빨간 공을 앞공으로 선택. 지금은 이거는 직접 시도를 한 건가요? 이게 뭔가 조금 제가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한 힘, 부드러운 힘을 사용해서 뒤돌리기 대회전을 하려고 했던 건지 혹은 조금은 탄력감을 주면서 뒤돌리기를 직접 치려고 했던 건지가 명확하게 답이 잘 안 나오네요. 그렇죠. 아마 이명 선수 본인만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영 선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오른쪽 회전을 사용해서 장, 단, 단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리버스 형태를 시도한 것 같은데 지금은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영 선수가 이번 공격은 공타로 물러납니다. 아, 키스가 나오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궤도와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스코어 4-4에서 이내원 선수가 공격합니다. 불편한 자세, 오픈 브릿지. 회전력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볼까요? 득점! 됐습니다. 네, 살짝 맞췄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 그리고 굉장히 좋은 해법이었죠. 일반적 회전을 줬을 때는 무조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전을 되려 조금의 반대 회전을 사용하면서 길게 만드는 뒤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정말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갔다가 다시 왔어요 제자리로. 네. 이제 스코어 5-4. 다시 한번 임혜원. 뒤돌리기를 짧게 시도했고요. 길게 지나갑니다.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한 점 한 점 이제 쌓아가면서 스코어 5-4를 만들었습니다. 코너 뭐 깊숙하게만 보내줬다라면 어느 정도 각이 맞았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코너를 많이 보내진 못했습니다. 네. 아, 김민영 선수는 여러 루트로 스킬을 보고 있습니다. 3뱅크를 보나요? 김민영? 뱅크샷. 조금 짧게. 네. 걸렸죠. 김민영 선수는 두 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임혜원. 임혜원 선수도 뱅크샷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이 흰 공의 두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맞아서는 안 되고 절반보다 조금 얇은 두께에 탄력감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단숨에 두 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짧게 진행됩니다.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이 뱅크샷 기회에서는 공타로 물러납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5-4. 이제 한 점 뒤지고 있는 김민영 선수의 공격. 김민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3뱅크 샷을 준비하는데 지금 바라보는 위치는 거의 뭐 한계각스러운 가장 네. 많은 회전으로 가장 깊은 코너를 쳐야 되는 상황의 뱅크샷이거든요. 짧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짧게도 나올 수 있고 출발하는 위치는 그래서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공격을 바꿨습니다. 김민영 타임아웃까지 신청하면서 설계했습니다. 볼까요? 득점! 좋습니다. 멋진 뱅크샷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는 6-5. 김민영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라인 설계를 했고요. 네. 눈빛 보세요. 와, 지금 굉장히 뭐 최대한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원 쿠션이 구멍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방금 흠칫했거든요. 저도 조금은 네. 겁을 먹었습니다. 6-5의 스코어. 빗겨치기 방향 좋죠? 그렇죠. 얇은 득개로 득점. 김민영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7-5. 이 김민영 선수의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김민영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뭐 이렇게 좀 아담한 신체 이 키가 굉장히 네. 좀 작죠. 그렇죠. 그런 작은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당구를 치는 모습이나 이렇게 큐를 길게 잡고 치는 모습에서 굉장히 귀여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잘 치잖아요. 그런데 또 득점도 많이 만들어내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이번엔 옆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석점을 뽑아내면서 스코어 7-5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 TV 속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스포츠 팬들은 그런 선수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성장해 나가는 선수.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임혜원 선수가 공격합니다. 스코어는 7-5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끌린 듯한데 네, 차이가 크죠. 두 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납니다. 끌림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일적구 컨트롤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임혜연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키스를 내지 않기 위한 두께를 설정하고 그 두께에 걸맞은 높낮이와 임팩트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높낮이와 임팩트의 두께를 설정하는 느낌이랄까? 좀 순서가 좀 반대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7-5의 스코어. 김민영 돌리기가 각도 좋죠. 좋습니다. 득점. 이 아무래도 임혜원 선수가 한 번에 준우승 경력이 있지만 김민영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이 경력 면에서는 적잖아요. 그렇죠. 김민영 선수는 뭐 팀리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시즌만 지금 벌써 세 번째 준결승에 진출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김민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마 경기에 임할 겁니다. 3세판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코어는 8-5. 두막에 회전량이 적당히 그렇죠. 좋습니다. 득점. 김민영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이번 첫 번째 세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뭔가 이렇게 당구를 치는 면에서 보면 김민영 선수가 임혜원 선수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임혜원 선수도 반대로 보면 이렇게 옆돌리기나 뒤돌리기 같은 좀 기본적 배치에서는 굉장한 안정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치가 조금 변했을 때 살짝의 흔들림이 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고요.
이제 9대5 뱅크샷 한 방이면은 첫 번째 세트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민영 걸렸어요. 아 이게 짧게 바로 아 걸어치기 제대로 한번 노려봤는데 일단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쪽으로 바로 겨냥을 한 원뱅크 걸어치기 공격이었는데 네. 아쉽게 조금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 점을 추가하면서 스코어 9대5로 만들었습니다. 김혜연 선수도 원뱅크 걸어치기 준비합니다. 김혜연 선수가 뱅크샷 장전합니다. 쐈습니다. 걸렸어요? 볼까요? 네. 아, 두 선수 모두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를 잘 걸어냈는데 네. 아, 사실은 지금 걸어내면 밑에 쪽으로 빠질 확률이 좀 컸죠. 그래서 아예 두껍게 걸리거나 혹은 굉장히 얇게 걸려야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면 선수가 공타로 물러나면서 스코어는 9대5입니다. 이제 김민영 선수 아, 다시 한번 뱅크샷에 가나요? 이번에도 원뱅크 걸어치기인가요? 김민영! 아... 아쉬웠던 공격 마지막에 순간적으로 쿠션에다가 어느 정도 임팩트를 갑자기 쾅 하고 줬습니다. 여기서 쾅 하면서 본인이 봤던 원쿠션에서 반발력이 강해지면서 되려 더 튀어나오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공이 맞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임혜원 선수 입장에서는 한 점 한 점 따라가 줘야겠죠. 현재 9대5의 스코어 점수 차는 넉 점 차. 비껴치기 각도 좋습니다. 특점. 이런 배치 난이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지 않다. 그냥 평범한 배치다라고 하는 공에서의 실수는 임혜원 선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이런 배치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근데 네. 이런 거는 김혜원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득점을 잘 만들어냅니다. 한 점 득점에 성공하면서 9대6이 됐습니다. 이제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김혜원 단장 각도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침착하게 빗각의 기울기에서 옆돌리기를 두께를 아주 잘 깔끔하게 맞춰냈습니다. 아, 임현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임현 선수는 뭐 기본기적인 부분에서는 정렬이 잘 돼 있습니다. 네. 뭐 스트로크나 이런 샷을 하고 난 뒤에 피니시 동작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훈련이 잘 돼 있구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임현 선수가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9대7의 스코어. 얇은 두께 볼까요? 오 좋습니다. 득점! 네. 임혜원 선수가 3이닝 연속 공타 행진을 깨고서 석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얇은 두께 아주 잘 쳐냈고요. 여기서 각 좁혀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완벽한 득점. 이번 공격에서 어느 정도 추격이냐 혹은 뭐 역전이냐 혹은 여기서 멈추느냐가 정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임혜원 선수는 옆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임혜원의 카드는 옆돌리기. 아 조금 덜 끌렸는데요. 아 석점 따라가면서 스코어는 9대8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두께를 조금 더 썼어야 했던 그런 옆돌리기. 네. 치고 난 뒤에 이런 뭔가 동작 같은 경우에는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아하. 이제 뭐 두께의 실수 혹은 뭐 조금의 회전의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김민영 선수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는 점수 차입니다. 9대8의 스코어. 남은 점수는 단 두 점.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목적구는 얇게 쳐서 키스를 빼려나요? 김민혁. 아, 저 사이로. 오, 키스 빠졌고요. 네. 네. 아. 뭔가 키스가 빠지는 이 방향이 지금처럼 두껍게 칠 거였으면 원래 장 쿠션을 먼저 맞추려고 했겠죠? 장 쿠션을 먼저 맞추려고 했던 공이었고. 네. 단 쿠션이 먼저 맞았다는 건 일단 결과적으로도 조금 얇았기 때문에 짧게 진행도 됐고요. 아쉬웠던 임혜원 선수의 공격, 김민영 선수의 공격이었죠. 이제 임혜원 선수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점수 차는 단 한 점 차. 앞돌리기를 퍼쿠션의 형태로 구사할 수 있고요. 뒤돌리기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뒤돌리기는 키스 타이밍 제거됐어요. 그렇죠. 오, 좋습니다. 득점. 단숨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뒤돌리기는 조금 위험했어요. 일목적구가 빨간 공 쪽으로 내려가기 아주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스에 대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네. 키스 잘 뺐고요. 득점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제 스코어 9대 9. 두 선수 모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 준결승 무대에서 첫 번째 세트의 중요성은 뭐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겠죠. 9대 9의 스코어. 이제 두 선수 모두 뱅크샷 한 방이면은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현 선수는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노란볼을 아, 뱅크샷. 네. 승부를 걸었습니다. 출발. 볼까요? 아. 이게 두껍게 걸리네요. 그렇죠. 아, 지금 뱅크샷으로 승부를 걸었는데 이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기회가 김민영 선수에게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배치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김민영 선수는 앞돌리기 대회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스코어 9대 9. 김민영. 아, 너무 두껍게 걸렸어요. 네. 아, 키스가 나오면서 3이닝 연속 공타. 이렇게 되면 임현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요. 뭐 다행히 뭐 누군가에겐 다행이고 누군가에게는 불행이지만 그렇죠. 임현 선수에게 좋은 공이 쓰진 못했어요. 네. 굉장히 까다로운 배치. 하지만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 배치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오, 아, 두 선수 모두 충돌이 있었습니다.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죠? 네. 아, 맞출 수 있는 가장 얇은 두께로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이닝 연속 공타 김민영. 출발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렇죠. 예민하게 어! 아하! 아하. 와, 이것도 이렇게 빠지네요. 아, 김민영 선수 본인으로서는 정말 아쉬웠던 공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아주 와. 예리하게 찾아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와, 아까운데요. 아, 본인으로서는 정말 아쉬웠던 공격이었습니다. 김민영 선수는 4이닝 연속 공타. 임혜원 키스가 났고요. 빨간 공이 올라오는 타이밍과 볼까요? 아, 네. 오, 타이밍이 비슷할 뻔했습니다. 네. 아, 지금 중간에서 만날 뻔했는데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여기서 안 맞게 되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9대9. 이제 김민영 선수의 14이닝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민영 선수의 공이 좀 가려져 있는데 노란볼 왼쪽으로 반장장으로 비껴치기 짧게도 가능은 한데 일단 뱅크샷, 투뱅크샷을 선택했습니다. 김민영 뱅크샷 성공하면 첫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걸렸는데 넘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각 이 입사각 자체가 회전을 많이 살려서 칠 수는 없었던 어려웠던 배치고 공간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치더라도 꺾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 김민영 선수가 분명히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지금 5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임혜원 선수도 2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혜원 침착하게 어우 좋아요. 볼까요? 득점. 아 이런 거 참 임혜원 선수 장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아주 정교하게 단단장으로 이어지는 종단 더블 쿠션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냈어요. 와 정확한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먼저 세트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스코어는 10대9. 임혜원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배치입니다. 네. 장점의 방향이 아 이거를 길게 비껴치기로 아 오, 지금은 득점은 안 됐는데 사실 정말 잘 쳤어요. 네. 이렇게 이게 간단한 공이었나 싶을 정도로 당점의 방향을 워낙에 잘 썼기 때문에 지금처럼 길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와, 멋진 공격 시도였습니다. 스코어는 10대9. 김민영 선수에게는 또다시 쉽지 않은 배치가 섰습니다. 그렇죠. 아, 노란볼을 옆돌리기를 치자니 내공도 쿠션에 가까이 있어서 당점을 내리기도 어렵고 QD도 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민영 집착하게 꺾어놨어요. 각도 볼까요? 이건 방향이 좋아 보이죠? 득점! 네. 아 김민영 선수도 곧바로 따라갑니다. 두 선수가 아주 치열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네. 이거 정말 어려운 공이었거든요. 내 Q를 QD를 들어서 일적구를 임팩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정확한 임팩트가 들어갔고요. 이제 김민영 선수도 세트 포인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 왼손 공격을 시도합니다. 뒤돌리기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돌리기가 보겠습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와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마지막 순간에 김민영 선수도 웃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뒤돌리기를 쳤는데 지나갔거든요. 네. 짧게 지나갔는데 지나가던 게 갑자기 빨간 공이 밀었습니다. 와 이게 바로 친구가 와서 도와준다는 그 친구가 왔습니다. 아 친구 얘기하니까 영화 명대사가 떠오르는데 네. 네가 가라 하얀 공 네. 이라고 했네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서 김민영 선수가 마지막 정말 최고의 행운의 샷으로 첫 번째 세트 11대 10으로 가져왔습니다. 아 정말 멋있는 뭐 저희가 보기에는 멋있지만 네. 저기 앉아있는 선수들에겐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김재형입니다. 3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장만 없이 기존에 쓰시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기업 인터넷 비교원,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024년 8월 기준 가입자 60만 명 이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믿고 가입한 법인기업인 만큼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비교 비교원. 예. 아 이제 임혜원 선수도 뱅크샷 노리고 있습니다.
임혜원 샷. 적중했습니다. 아, 멋지게 초구를 공략했습니다. 임혜원 선수 시작과 동시에 마치 1세트에서 이 마지막 행운의 득점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네. 정확하게 뱅크샷을 맞춰냈습니다. 시작이 상쾌합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세트는 또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세트에서의 아쉬움을 지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혜원. 뱅크샷으로 굉장히 멋있게 시작이 됐는데 이번 공격 좀 아쉬운데요. 키스가 나는 1접구의 타이밍을 보면 지금은 1접구가 얇게 맞았기 때문에 키스가 난 겁니다. 네. 1접구가 조금 더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이 느리게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조금 얇게 맞으면서 지금과 같은 타이밍으로 키스가 났습니다. 임혜원 선수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배치였는데 일단은 키스가 나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1접구 두껍게 아예 내려가지 않게 처리 잘했고요. 김민영 좋습니다. 득점. 지금 김민영 선수가 친 공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주 쉬운 공 같아 보이지만 네. 아무 생각 없이 쳤다가 1접구가 장을 맞고 다시 빨간 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김민영 선수는 그 점을 아주 잘 캐치했고요. 네. 1접구를 아예 두껍게 치되 회전을 줄이면서 키스도 빼고 득점까지 가져가는 형태 아주 좋았습니다. 김민영 선수가 멋진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짧은 방향으로 직접 김민영 방향 좋아 보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적중. 아주 스트로크도 부드럽고 뭔가 1세트가 끝나고 난 뒤에 컨디션이 조금 더 풀려진 느낌이랄까 하는 느낌이 좀 옵니다. 아무래도 운이 따라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세트도 상쾌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2. 투 뱅크샷.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멋진 샷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4대1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멋진 샷이 나오네요. 물론 이것도 뭐 난이도가 엄청 높은 뱅크샷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쉬운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임팩트, 이런 두께 같은 것들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맞춰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당점의 방향이 원뱅크 역회전 넣어치기인가요? 지금 원뱅크 역회전 넣어치기입니다. 들어갔고요. 갑니다. 득점! 지금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공격이었거든요. 원뱅크 역회전 넣어치기. 네. 굉장히 긴 이름의 공격을 시도했는데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두께면 두께, 회전량 설정, 그리고 부드러운 스트로크까지. 지금은 들어가는 입사각이 조금 낮았던 입사각이라서 자칫하면 분리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김민영 선수 컨트롤 아주 좋았고요. 여기서 침착해야 되는데 그렇죠. 침착합니다. 볼까요? 좋아요. 득점!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공격력이 엄청나게 나오네요. 7대2가 됐습니다. 살짝 꺾어내면서 얇은 두께로 내공이 교차하면서 키스 타이밍 제거됐고요. 사실 첫 번째 세트에서는 김민영 선수가 공타도 많고 시원한 공격력은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세트 시작하자마자 그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7대2. 지금 빨간 공이 붙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뒤로 돌려치기를 4쿠션 혹은 3쿠션으로 치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김민영 선수가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볼까요? 그렇죠. 꺾어내서 짧은 쪽으로 가야 합니다. 힘이 있을까요? 방향 좋죠. 네. 네. 그대로 득점! 김민영 선수가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이닝부터 8득점에 성공합니다. 살짝 꺾어서 노란 공의 밑에 공간으로 지나치게 만드는 5쿠션 뒤돌리기.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다음 배치의 포지션도 좋은데 네. 벌써 8득점이나 만들었습니다. 김민영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이번 대회 하이런을 기록합니다.
일적구의 컨트롤을 일단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공이 완전 코너로만 가지 않으면 일단 방향 좋아 보이는데 김민혁 좋습니다. 득점. 단숨에 9득점. 일단은 시행착오가 많았던 선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김민혁 선수는 실패를 많이 해보고 실수를 네.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방금과 같은 옆돌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안 빠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아주 정리를 잘 해놓은 뒤에 득점을 만들어놨죠. 그렇죠.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 명대사 네. 좋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김민영. 침착하게 조금 두꺼웠던 느낌이 있는데 각도가 지금 두 점만 더 뽑았으면 퍼펙트 큐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1이닝 9득점 굉장한 공격력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두께도 두껍기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의 각도에서 보니까 회전량 전달이 많았네요. 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임혜원 선수가 조금 힘이 빠질 수가 있는 스코어잖아요. 그렇죠. 9대 2의 스코어. 점수 차는 7점 차. 임혜원 짧은 방향으로 돌려냈고요. 방향 좋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대로 득점. 임혜원 선수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상쾌한 출발을 했잖아요. 네. 뱅크샷으로 초구 득점을 성공시키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공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게 그러니까 임혜원 선수가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배치에서 득점하지 못했고 김민영 선수에게 9득점을 받으면서 2세트가 갑자기 또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한 점 한 점 뽑아낼 수 있는 점수를 뽑아내야겠죠. 조준 방향이 종단 더블 쿠션인가요? 종단으로 휘어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공타에 그칩니다. 지금 배치 임혜원 선수가 지금 친 배치는 사실 칠 수 있는 배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하. 좁은 각 뒤돌리기도 가능했고요. 네. 또 흰볼을 길게 치는 옆돌리기도 가능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임혜원 선수가 선택한 방식은 조금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 김민영 선수의 공격. 두 번째 세트도 가져가기에 유리한 고지에 섰습니다. 안쪽으로 아주 예민하게. 그렇죠. 방향 좋죠. 득점. 정교합니다. 와 지금 2이닝 만에 세트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어떠한 연습과 어떠한 훈련을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졌고 굉장히 득점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8강전에서 스롱 피아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던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결승전이라는 부담감을 이 어깨 짊어지고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얇게 맞았습니다. 네. 스코어는 10대 3. 앞돌리기가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두께가 조금 잘못 설정이 됐다. 혹은 휘어짐의 현상, 커브 현상으로 인해서 되려 더 얇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배치였습니다. 김민영 선수를 치고 나서 너무나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임혜원 선수의 공격. 앞돌리기를 긴 방향으로 시도했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그렇죠. 각도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이제 10대 3의 스코어. 김민영 선수의 세 번째 이닝 공격입니다. 점수는 여전히 세트 포인트. 얇은 두께로 뭐 원백 넣어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키스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노란 볼을 일목적구로 삼아서 옆돌리기를 길게 치자니 일목적구가 아예 안 내려오는 두께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타격이 필요로 하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간을 거의 다 쓰고서 선택을 네. 했지만 키스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쳐야 지금은 안 내려올 수 있었던 회전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어려웠던 배치 다시 한번 임혜원 선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스코어는 10대 3. 임혜원 선수의 공격. 뒤돌리기를 짧게 치는 방향 선택한 것 같은데요. 당점을 조금 낮추고 타이밍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임혜원. 그 도름이 조금 길게 진행됐네요. 그렇죠. 지금 같은 공격은 좋았던 공격인데 네. 여기서 내공을 살짝 늦춰주면서 여기서의 키스 타이밍 제거는 잘했는데 회전 전달이 조금 많이 됐고 당점도 조금 뭐 높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임혜원 선수는 2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납니다. 이제 김민여 선수의 세트 포인트 공격. 두 번째 세트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김민영 비껴치기 그렇죠. 방향 좋아요. 각도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야, 김민영 선수가 4이닝 만에 두 번째 세트를 11대 3의 스코어로 가져옵니다. 아, 김민영 선수 이 집중력과 공격력이 엄청나게 돋보였던 2세트였는데 아,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거 정말 어려웠던 배치인데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아, 저 눈빛 보세요. 아, 김민영 선수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트 이 처음 첫 번째 이닝에서 9득점에 성공하면서 두 번째 세트도 11대 3의 스코어,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세 번째 세트 다시 한번 김민영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역시나 뱅크샷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민영. 이번에도 두껍게 맞았습니다. 그렇죠. 1세트 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두껍게 맞아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장면을 기억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맞아서 정확하게 이런 옆돌리기를 김혜원 선수에게 선사했었거든요. 네. 1세트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실수한 내용도 흡사하고 임혜원 선수가 처음에 친 옆돌리기도 거의 똑같은 옆돌리기예요. 이번에 볼까요? 첫 번째 세트에서는 성공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쳤습니다. 네. 득점. 임혜원 선수도 참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배치들을 쉽게 쉽게 맞춰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깔끔하게 스트로크 깔끔하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임혜원 선수가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1대 0 먼저 앞서 나갑니다. 일적구 두껍게 키스 타이밍 제거했고요. 그렇죠. 조금 너무 짧아지면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네. 볼까요? 와, 저 사이로 빠지네요. 이런 거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임혜원 선수가 지금 콤비네이션 득점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최고 하이런이 지금 3점이란 말이죠. 5득점 이상의 이런 공격력이 한 번만 나와도 그 세트가 굉장히 수월해질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고 3점이 두 번 나온 거 이후에는 뱅크샷을 제외하고는 다 단타에 그쳤습니다. 조금 짧아지게 쳤는데 김민영 얇았죠. 네. 김민영 선수는 2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두 이닝 만에 10점을 만들어냈는데 세 번째 세트에서는 두 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합니다. 일적 두께가 너무 얇아지면서 되려 짧게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임혜원
예민하게. 아 조금 모자른데요. 아 이거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어려운 공도 맞고 좁은 각은 예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풀이해야 된다라는 게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숙명이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공은 다 맞춰주고 까다로운 공도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고 있는 김민혁. 현재 스코어는 1-0. 두껍게 쳤는데 김민혁 회전 전달이 좀 많았죠? 네. 아, 세 번째 세트는 3이닝 연속 공타. 일단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트 게임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세 세트를 내리 따내기가 집중력에서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세트를 따내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혜원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찬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혜원 현재 스코어는 1-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더블 쿠션. 오, 방향이 좋아요. 득점. 김혜원 선수가 스코어 2-0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얇은 두께 잘 쳐내서 키스 타이밍 제거 잘 해놨죠. 네. 지금 두께 정말 잘 쳤고요. 그 두께에 걸맞은 회전 조절 아주 좋았습니다. 깔끔한 득점. 하지만 임혜원 선수에게 필요한 건 다득점이죠. 그렇죠. 키스가 키스 두 번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키스도 있었네요. 마지막 순간에 키스는 피하지 못하면서 스코어 2-0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또 단타에서 그쳤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임혜원 선수도 분명히 이제 경기가 끝난 뒤에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렇죠. 본인의 경기에 모니터링을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3득점을 두 번 만들어낸 거 이외에는 다 단타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 1점이 2점이 되는 순간부터는 지금보다 경기력이 두 배가 더 잘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현재까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3이닝 연속 공타. 김민영 선수도 확실히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 이런 공을 직접 이렇게 맞춰낸다는 게 2세트에서 보여줬던 집중력은 아니죠. 그렇죠. 두께가 두껍게 맞으면서 좀 더 끌림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임혜원 선수는 김민영 선수가 좀 헤매고 있을 때 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 스코어는 2-0.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임현 선수의 내공이 쿠션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뱅크샷 설계했습니다. 출발했고요. 코너에 거의 볼까요? 네, 좋습니다. 득점. 거의 완벽하게 코너에 들어가는 모양을 보여줬어요. 네. 아 지금 임현 선수가 오랜만에 2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뱅크샷 득점이라서 2득점이긴 한데 두 번의 득점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3득점은 두 번 나왔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공략할까요? 옆돌 각도가 네.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었고요. 네. 임팩트의 양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두께도 두꺼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이 순간적으로 라운드가 그려지면서 길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죠. 아하. 당점을 더 완벽하게 낮추고 잡아당기는 듯한 스트로크를 사용했다든지 혹은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설정해야 됐었던 그런 옆돌리기였습니다. 스코어는 4-0. 김민영 선수는 4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얇게 치나요? 와 이걸 두께를 단장 득점. 대단합니다. 네.
와, 이거 두께 정말 좋은데요. 와, 지금 기울기 정말 컸고 심리적으로 얇게 치기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네. 아, 김민영 선수 이거 맞춰냅니다.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번 세 번째 세트 김민영 선수가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자세, 뱅크샷 준비. 출발. 짧게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4이닝 연속 공타 행진은 끊어냈지만 단타에 그쳤습니다. 스코어는 4-1. 김민영 선수가 뱅크샷 길을 보고 있나요? 흰볼을 일목적구로 삼는 3뱅크샷 각도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뱅크샷 준비합니다.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거리가 일단 조금 멀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볼퍼스트의 형태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 같고, 흰볼 직접 뒤돌리기도 가능은 하지만 뭐 난이도가 낮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뱅크 샷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고민 끝에 불편한 자세로 공략합니다. 이메원. 아, 조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3뱅크샷의 라인이 조금 길게 진행이 되면서 흰볼의 바깥쪽이 맞게 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각이 좀 크게 벗어나고 말았죠. 아쉬웠던 공격 공타로 물러납니다. 이메원. 좁은 각 형태의 옆돌리기 김민영 선수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민한 두께로 공략해야 합니다. 오, 김민영. 각이 조금 커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죠. 김민영 선수가 세 번째 세트 들어와서는 공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런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김민영 선수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실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김민영 선수는 지금 일목적구를 돌려내기 위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가 사용이 됐고 그 두꺼운 두께에 미는 느낌을 사용을 했는데, 아하. 그 와중에 회전 조절이 조금의 실수로 나온 겁니다. 이제 차례는 다시 한번 미네요. 옆돌리기 대회전 마지막에 끄도름 현상으로 각도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득점. 좋습니다. 스코어 5-1을 만들었습니다.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는 두께 설정 좋았고요. 뒤쪽 공간에서 올라오는 끄도름 현상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스코어 5-1. 한 점 한 점씩 뽑아가고 있는 임혜원. 얇게 앞돌리기. 조금 지나가죠? 그쵸. 이번에도 단타에 그칩니다. 사실 계속 단타에 그친다면은 제일 답답한 건 선수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돌리기가 조금 더 본인의 생각보다 얇게 맞았고 회전 네. 전달도 조금 덜 되면서 직접 3 쿠션으로 본 거로 예상이 되면 길게 빠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민영 이번 세트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접 김민영. 아, 빠졌습니다.
좁은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당점도 낮추고 반대전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 듯 했지만 네. 실제로는 밀림이 더 발생했습니다. 좀 더 낮은 당점 혹은 좀 더 빠른 스피드 혹은 좀 더 많은 반대 회전을 필요로 했던 공격이었어요. 그렇죠. 김민영 선수는 3세트 들어와서 공타가 6번입니다. 이제 임혜원 선수의 공격. 차이가 큽니다. 임혜원 선수도 공타. 임혜원 선수 빗끝 시기를 시도했는데 네. 지금은 짧게 겨냥한지 길게 겨냥한지가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민영 선수의 공격. 키스가 났고요. 네. 오. 어허. 계속 위험한 키스가 계속 났습니다. 김민영 선수는 8번째 이닝 공격도 공타를 기록합니다.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키스가 났고 한 번에 키스가 더 나서 또 한 번 네가 가라 하얀공샷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반대편 테이블에서 김가영 선수가 또 승리를 했네요. 아, 김가영 선수는 다시 한번 결승전 진출을 합니다. 네. 얇게 빼냈습니다. 임혜원. 네. 득점.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 김민영 선수와 임혜원 선수의 매치에서 승자가 김가영 선수를 대적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3세트는 임혜원 선수가 일단 점수차를 좀 크게 벌려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본인의 세트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단타에서 끝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오, 두께 잘 맞았는데 볼까요? 좋습니다. 아, 지금 오랜만에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얇은 두께를 아주 잘 쳐냈어요. 지금도 네. 길어지게 아주 좋았던 상황인데 임현 선수가 얇게 잘 쳐내면서 빗겨치기 득점. 드디어 또 단타를 벗어났습니다. 스코어는 7-1. 임혜원 세트 스코어 2-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오, 종단 더블 쿠션. 어허. 방향이 볼까요? 와, 이렇게 또 벗어나네요.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와, 지금 마지막에 V자를 그리면서 하얀 공을 벗어났습니다. 들어가는 각도가 생각보다 좀 입사각이 작아서 이거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네. 이게 밖으로 나가네요. 와. 임혜원 선수 본인으로서는 정말 아쉬웠던 공격. 이제 세 번째 세트 들어와서는 아쉬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영 선수의 차례입니다. 5 쿠션 쪽으로 가죠. 돌아가는데 득점. 네, 좋습니다. 이번 3세트에서는 단 2득점밖에 지금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침착하게 물론 세트를 내줄 수는 있지만 이번 세트가 4세트로 갔을 때 그 4세트에서 영향을 끼치는 세트가 되면 안 돼요. 또 흐름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으로 본인의 컨디션을 좀 올리는 느낌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스코어는 7-2. 점수차는 5점. 얇은 두께 잘 쳐냈습니다. 코너 쪽으로 빠질 데 없습니다. 좋아 보이죠? 득점! 스코어는 7-3이 됐습니다. 얇은 두께를 오늘따라 뭐 김민영 선수 얇은 두께 굉장히 좋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 이닝, 이번 세트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김민영.
하지만 내공과 빨간 공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네, 앞돌리기를 시도합니다. 단장 단장으로 이루어지는 조금 길게 됐죠? 네. 여기서 길어 보이죠? 두께도 얇았고 회전 전달도 조금 적었고 일단은 가장 불편한 또 왼손 공격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코어는 7-3. 하지만 이제 넉점 차기 때문에 임희원 선수도 도망가지 않는다면 따라잡히잖아요. 그렇죠. 따라 도망가줘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임혜원 비껴치기. 아~, 아 짧아요. 그렇죠. 아쉬운 공타. 아 회전량이 너무 많이 억제가 되면서 네. 아 비껴치기가 짧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 공격 너무 아쉬운데요. 노란 공이 흰 공 옆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오, 김민영 선수 되돌아오기 뱅크샷 라인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영 단숨에 두 점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1적구인 빨간 공이 쿠션에 굉장히 많이 붙어있죠. 출발. 아, 득점! 아, 김민영 선수 뱅크샷에 대한 준비가 참 많이 돼 있는 선수입니다. 와, 지금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멋진 공격 성공했고요. 본인이 본대로, 본인이 그림을 그린 대로 들어가면서 단숨에 두 점을 추가합니다. 스코어는 7-5, 이런 모르죠. 그렇죠. 되돌아오기 뱅크샷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영 선수가 침착하게 각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뒤돌리기. 김민영 회전량 억제 잘했고요. 그렇죠. 여기서 아. 이거 너무 깊으면 안 되죠. 돌기 돌았고요. 아. 여기서 아하. 막히네요. 아, 이번에는 네가 가라가 아니라 가지 마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또 빨간 볼에 한번 도움을 받았었잖아요. 네. 맨날 받을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사실 뭐 가장 좋았던 건 앞에서 맞았던 건데 그렇죠. 아, 1적구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면서 키스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멋진 뱅크샷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7-5를 만들었습니다. 턱 밑까지 쫓아온 김민영. 오, 두께 어렵습니다. 오, 얇은 두께를 너무 얇게 쳤어요, 이거. 그렇죠. 아, 지금 지금 임현 선수가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아, 얇은 두께를 쳐야 된다는 생각이 더 얇은 두께로 이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1쿠션 맞은 위치를 보면 코너 부근이 아니라 한 반 포인트에서 원 포인트 가까이를 맞았기 때문에 더 두꺼워도 됐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쉬웠던 공격. 이제 김민영.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빨간 볼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는 회전을 주고 치면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 회전력 억제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네. 노란 볼 오른쪽 앞돌리기는 너무 어렵고 뒤돌리기 5 쿠션도 일목적구 움직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영 일단 노란 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점 위치로 봤을 땐 3 쿠션으로 겨냥을 하나요? 아하. 보겠습니다. 김민영 직접 끌어놨는데 아, 끌림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아, 나쁘지 않은 시도였거든요. 다른 배치들이 뭐 이렇게 엄청 편한 배치가 있었던 건 아니라서 김민영 선수가 지금 선택한 3 쿠션으로 치는 직접 뒤돌리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끌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네요. 그렇죠. 김민영 선수가 공타를 치고 나서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임혜원. 스코어는 7-5.
앞돌리기를 퍼쿠션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공격은 굉장히 감각적인 공격이 필요했는데 잘 쳤어요. 다시 보시죠. 일목적구 횡단시키면서 키스 타이밍 제거시켰고요. 네. 이 상태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득점까지 아주 좋습니다. 임혜원 선수가 점수가 필요한 순간에 일단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스코어는 8-5가 됩니다. 임혜원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세워치기 앞돌리기 형태를 시도했는데 네. 이건 좀 많이 꺾였죠? 그렇죠. 회전 전달이 많이 되면서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단타에 그쳤습니다. 스코어는 8-5. 임혜원 선수의 아쉬웠던 공격. 이번에도 연속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스코어는 8-5가 됐습니다. 이제 따라가 줘야 되는 김민영. 좁은 각 뒤돌리기. 회전 좀 많아요. 벗어납니다. 김민영 선수도 두 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회전 전달이 좀 많으면서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1세트 때와 또 좀 비슷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는 듯하네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 먼저 치고 나가는 선수는 없습니다. 스코어는 5-8. 임혜원 선수가 뱅크샷 노리는데 이 뱅크샷 성공하게 된다면은 단숨에 세트 포인트 도달합니다. 임혜원. 이번에는 조금 짧게 진행이 되는 뱅크샷이 됐습니다. 네. 단숨에 두 점을 노려봤던 임혜원. 되려 짧은 방향이 맞으면서 진행 방향이 맞지 못했고요. 그렇죠. 이제 김민영 선수의 공격. 스코어는 8-5. 김민영 선수도 뱅크샷 칠 수 있습니다. 뭐 옆돌리기를 긴 방향으로 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김민영 선수는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두께감 좋았고요. 김민영 방향 좋죠? 득점. 네, 좋습니다. 스코어는 8-6. 확실히 스트로크가 깔끔합니다. 이렇게 빗각 기울기에서 얇은 두께를 쳐내는 스트로크에 있어서 김민영 선수가 준비가 많이 됐구나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듯한 그런 스트로크였어요. 그렇죠. 이제 점수 차는 단 두 점 차. 옆돌리기를 안쪽으로 끌어서 칠 수 있고요. 비껴치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김민영 선수는 옆돌리기 준비하는 듯하죠. 끌어놨고요. 방향 좋습니다. 김민영 득점. 네. 이런 거 컨트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좁은 각도를 열어냈습니다. 쉽지 않은 배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아주 깔끔하게 피니시 동작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아주 깔끔한 공격. 이제 점수 차는 단 한 점 차. 8-7.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점수차가 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7-1까지 났었기 때문에 이번 세트는 어느 정도 임혜원 선수에게 좀 넘어가겠구나 싶었는데 어느덧 또 점수가 비슷해졌습니다. 임혜원 선수가 받았던 기회들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길게 비껴치기로 갑니다. 그러면서 김민영 선수에게 기회가 왔고요. 돌았어요. 조금 짧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됐네요.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진행되는 게 저는 조금 돌았다라고 봤거든요. 회전이 네. 좀 생겼구나라는 식으로 봤었는데 이게 쭉쭉 뻗어가더니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맞춰냈습니다. 득점이 됐는데
노란 볼이 코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원뱅크 걸어치기를 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득점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상황이죠. 이번 경기를 이번 3세트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출발했는데 아 조금 짧은가요? 짧죠. 네. 아쉬워하는 김민영. 키스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김민영 선수 머릿속에 좀 들어있었을 수 있고요. 다음 배치가 임혜연 선수에게 너무나 편한 뒤돌리기 배치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느새 점수는 동점이 됐습니다. 임혜원 준비합니다. 네, 5 쿠션. 5 쿠션 좋습니다. 득점. 워낙에 뭐 무리 없었던 배치였기 때문에 네. 침착하게 득점 만들어냈고요. 다음 배치도 옆돌리기 배치가 쓰면서 세트 포인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임혜원 선수로서는 이번 득점을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 임혜원 출발했고요. 방향 좋습니다. 그렇죠. 네. 득점. 다시 세트 포인트. 이번 세트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얻었습니다. 회전량 많이 실어주면서 3 쿠션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태 좋았습니다. 멋진 득점. 흰 볼을 일적구 삼아서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칠 수 있고 빨간 볼을 뒤돌리기 칠 수 있는데 빨간 볼 3 쿠션으로 뒤돌리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짧아질 수 있어요. 두께가 예민해요. 볼까요? 임혜원 아예 5 쿠션으로 짧게 봤군요. 네. 두드르면 상. 아 길어요.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 오늘 임혜원 선수 이렇게 짧게 보는 5 쿠션으로 보는 뒤돌리기가 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두 번 다 길게 빠졌거든요. 지금 같은 식으로.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한 테이블 컨디션과 지금 진행되는 테이블 컨디션의 차이가 회전량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걸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10대 8. 먼저 세트 포인트에 도달했지만 경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 김민영 선수 큐를 갖다 놓은 위치가 좀 무서운 위치인데 3뱅크 샷의 위치입니다. 아, 지금 승부수를 거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출발했는데 김민영 길쳐. 승부수를 걸어봤던 김민영. 근데 조금 급하게 쳤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좀 전에 임혜원 선수가 쳤던 뒤돌리기보단 좀 더 편한 뒤돌리기가 임혜원 선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임혜원 선수가 세 번째 세트 가져올 수 있는 기회 얻었습니다. 세트 포인트. 스코어는 10대 8. 날카롭게 들어갔는데 조금 짧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도 놓쳤습니다. 이번 뒤돌리기는 성공을 임혜원 선수 입장에서는 했어야 되는 공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김민영 선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뭐 누군가에겐 불행이고 누군가에는 운이 좋은 건데 네. 일단 노란 볼 임혜원 선수의 노란 볼이 쿠션에 붙어서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김민영 선수는 비껴치기를 시도하나요? 이게 너무 얇게 맞았죠. 김민영 선수는 두 이닝 연속 공타. 비껴치기 단장단을 시도했는데 너무 얇게 맞으면서 지금은 장 쿠션이 먼저 맞고 말았습니다. 정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비껴치기 빠지기 쉽지 않죠. 보겠습니다. 임혜원 키스가 빠졌는데 그 도름
좋습니다. 득점! 결국은 임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최종 스코어 11대 8, 세 번째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일단 한 세트를 따왔습니다. 아,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를 내리내줬던 임혜원 선수가 결국 세 번째 세트는 자신이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 2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네 번째 세트 상황을 봐야겠죠. 그렇죠. 이번 세 번째 세트 임혜원 선수가 11대 8로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세트는 임혜원 선수의 초구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3뱅크. 임혜원. 임혜원 선수는 잘 맞춥니다. 득점. 오늘 두 번의 기회 모두 다 살려주고 있는 임혜원 선수입니다. 초구 3뱅크 샷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맞고 있습니다. 네. 멋진 득점. 이제 임혜원 선수에게 필요한 건 연타죠. 연속 득점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뱅뱅 가나요? 득점! 좋습니다. 와, 임혜원 선수가 뱅크샷 연속 두 번을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4대 0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두 방의 뱅크샷, 두 번 연속의 뱅크샷이 되면서 순식간에 그냥 시작과 동시에 분위기를 본인의 경기로 끌고 옵니다. 그렇죠. 아, 뱅뱅 두 번이면은 정말 강력하죠. 그렇죠. 좁은 각 뒤돌리기. 임혜원. 침착하게 방향 좋죠? 그렇죠. 적중! 단숨에 장타로 연결합니다. 이런 뭔가 기본기가 필요로 하는 배치들, 당점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두께를 쳐야 하는 배치들, 많은 힘이 쓰여지지 않는 배치들에서는 임혜원 선수가 정말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네. 어제 이신영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3대 2로 역전을 만들었거든요. 아, 새로운 또 늪당구의 탄생인가요? 뒤돌리기 대회전. 임혜원. 천천히 짧아지는 각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조금 길었네요. 하지만 첫 번째 이닝에서 장타로 연결하면서 스코어 5대 0을 만들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5점은 큽니다. 강력하죠. 뒤돌리기 대회전이 좀 많이 밀리면서 긴 방향으로 진행이 됐어요. 아까웠던 공격. 하지만 이미 5득점을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김민영 선수는 뱅크샷이 아닌 볼포스트를 사용해서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득점! 김민영 선수가 지난 세 번째 세트에서는 첫 번째 득점이 굉장히 늦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네 번째 세트에서는 일단 먼저 첫 번째 공격에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침착하게 첫 번째 공격 바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김민영 선수도 안심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옆돌리기를 얇게 살짝 끌어놓는다는 식으로 치면 확률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두께가 조금 두꺼웠는데 피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볼까요? 일단 올라가곤 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께가 두꺼우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네. 얇은 두께로 끌어놓는 느낌을 좀 만들었어야 했고 이미 여기서 다시 보시면 원투 쿠션 이후에 키스 타이밍이 한번 위험했어요. 그렇죠. 충분히 이거보다 더 위험하지 않게 진행을 시킬 수 있었던 배치였고요. 아, 마지막까지 굴러갔는데 빨간 공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기회가 왔습니다. 임혜원. 이거는 좀 길게 친 것 같죠. 네.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화면상에서도 엎드렸을 때 이거 혹시 뒤로 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게 라인을 잡고 있었거든요. 아하.
아쉬웠던 뱅크샷 공격. 지금의 뱅크샷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김민영 선수는 어떤 길을 보고 있을까요? 김민영 선수도 3뱅크 샷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숨에 두 점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김민영! 좋아요. 네. 스코어 5-3을 만들었습니다. 오픈 브릿지를 사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낸 김민영. 침착하게 3뱅크 샷을 잘 맞춰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좁은 각 옆돌리기 섬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김민영 옆돌리기 조금 퍼졌어요. 각도가 열렸습니다. 두 점 따라가면서 스코어 5-3을 만들었습니다. 아쉬워하는 김민영. 이제 반대로 임혜원 선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도망가야 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현재 세트 스코어 2-1로 김민영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순식간에 이런 공격이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 봐야지요. 볼까요? 근데 이거 일로 걸어친 게 아닌데. 네. 일로 걸어친 게 아니라면 왜 걸었을까요? 이상합니다. 지금 이 임혜원 선수의 의도를 아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걸어서 대회전을 쳤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선택을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빗겨치기를 쳤는데 큐미스가 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빗겨치기도 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뱅크샷으로 성공하면서 단숨에 두 점을 뽑아냈습니다. 또 원뱅크 대회전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방향 좋아 보이죠? 그렇죠. 볼까요? 뱅크샷이 득점! 계속 나옵니다. 임혜원 선수 뱅크샷의 마법사인데요. 네, 대단합니다. 지금 9-0인데 뱅크샷만 네 방이죠? 9-3이죠? 9-3이죠? 네. 임혜원 선수가 뱅크샷으로 계속해서 점수를 뽑고 있습니다. 밑에 공간으로 키스가 빠졌고요. 그리고 이번 공격은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일적구의 움직임과 이런 공격의 패턴에서는 이렇게 엄청 정확하게 친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경기 초반에는 김민영 선수에게 운이 좀 따라줬다면 지금은 임혜원 선수에게 운이 좀 따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영 뒤돌리기 꺾어놨는데 이거 짧아져요. 김민영 선수 흔들리네요. 그렇죠. 결승으로 가는 문턱에서 두 선수 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김민영 선수는 정말 결승 진출을 눈앞에 뒀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임혜원 선수가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9-3의 스코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원뱅크 걸어서 짧게 치는 형태를 시도했죠. 네. 하지만 미스가 있었습니다. 원뱅크를 걸어서 짧게 시도를 했는데 너무 많이 끌리면서 지금처럼
진행이 안 됐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9-3. 김민영 선수 공이 만만치 않아요. 원뱅크 걸어치기를 짧게 쳐야 되는데 자세적으로 불편함이 큽니다. 아, 지금 김민영 선수에게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두껍게 걸리면 안 됩니다. 걸렸고요. 아, 그렇죠. 그래도 두꺼워서 네. 짧게 진행이 되네요. 아, 정말 두 번째 세트까지는 분명히 이 김민영 선수의 세트였는데 이제 세 번째 세트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임혜원 선수의 다섯 번째 이닝 공격. 빗겨치기 짧게. 임혜원 천천히 다가갑니다. 득점. 단숨에 세트 포인트. 아, 임혜원 선수 집중력 정말 돋보이네요. 와, 임혜원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1, 2세트에는 집중을 안 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집중을 했는데 공격이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3세트서부터 이번에 지금 4세트에 보여주는 모습은 왜 여기까지 올라온지를 또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힘이 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공격 성공하면은 네 번째 세트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오, 지금은 키스가 거의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키스가 나오면서 연속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스코어는 10-3. 김민영 선수도 빠르게 흐름을 되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빗겨치기로 갑니다. 김민영. 아, 아 넘어갔어요. 아. 아, 갑작스럽게 많이 흔들립니다. 김민영 네. 선수. 김민영 선수 3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두 선수 다 어쨌든 드라마틱한 내용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임혜원 빗겨치기 대회전 세트 포인트. 아, 조금 길게 진행됐죠. 네. 뭐 의도한 디펜스는 아닌 것 같은데 공도 김민영 선수에게 잘 쓰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키스 타이밍도 굉장히 불안했던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10-3. 아, 지금 김민영 선수는 3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김민영 선수 뱅크샷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걸려서 벽 맞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가나요? 아, 멈추네요.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게 쳤던 속도가 지금처럼 힘이 죽는 현상으로 이어졌고요. 네. 아, 여기서 맞고 득점이 되지 않은 결과가 임혜원 선수에게 세트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 듯합니다. 네. 임혜원 선수도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겠죠. 기회가 왔습니다. 10-3의 스코어. 스리 쿠션으로 직접 겨냥했고요. 방향 좋습니다. 득점! 아, 이렇게 임혜원 선수가 아, 지금 세트 스코어 2-0으로 끌려가다가 3세트와 4세트 모두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2-1을 만들었습니다. 아, 임혜원 선수 진짜 정말 제가 어제 경기도 봤었는데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2세트를 먼저 내주고 내리 2세트를 따내고 어제는 내리 3세트를 따내서 이겼고요. 와.
오늘도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임혜원 선수의 이 집중력의 승리인 것인지 아 도무지 정말 처음 보는 독특한 캐릭터의 당구 선수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세트 임혜원 선수가 11대3으로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2를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3뱅크 돌입니다. 김인영 출발했고요. 네 이번엔 좋습니다. 아 영리합니다. 그렇죠. 앞선 두 번의 초구가 계속해서 짧았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민영 선수도 예상을 한 겁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지금 두 번 쳤는데 조금 짧았으니까 이번에는 조금만 길게 쳐보자 했던 전략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 9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뱅크샷 한 방 한 방이 정말 간절하잖아요. 오 김민영 선수도 뱅뱅으로 가려고 하네요. 아 지금 뱅뱅 노립니다. 출발했고요. 볼까요? 뱅뱅! 걸렸어요! 뱅뱅! 네! 득점! 오 김민영 선수 임혜원 선수가 4세트를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었죠. 그렇죠. 4세트 초구 득점 이후 또 한 번의 뱅크샷 그리고 1득점을 만들었었는데 김민영 선수도 지금 뱅뱅으로 맞수를 둡니다. 단숨에 스코어는 4대0이 됐습니다. 아, 얇은 두께를 치면 뒤돌리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혹은 김민영 선수는 빨간 볼 옆돌리기를 시도합니다. 시간을 거의 다 썼고요. 옆돌리기 각도를 볼까요? 방향 좋아요.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5연속 득점. 네. 김영 선수가 정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칫하면 결승행 티켓을 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눈앞에서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코어는 5대 0. 아, 이거 설마 3뱅크 샷을 지금 가네요. 가나요? 와 승부를 겁니다. 출발했고요. 3뱅크 걸렸는데 밀었어요. 아, 밀었어요. 끝까지. 아하. 네. 와 정말 엄청난 승부수를 걸었는데 그 앞에서 바로 멈췄습니다. 아 살짝 길게 진행되면서 와. 이게 또 노란공이 좀 도와줬거든요. 네, 또 니가가라 항공 네. 샷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 아쉽고 또 어쨌든 뭐 5연속 득점을 만들었으니까요. 반대로 임혜원 선수로서는 다행이죠. 임혜원 선수도 첫 공격 뱅크샷으로 갑니다. 뱅크샷 출발했습니다. 조금 짧게 가는데 볼까요? 네, 득점! 좋습니다. 뱅크샷에는 뱅크샷이죠. 똑같이 응수하고 있는 임혜원 선수입니다. 마지막 5세트는 9점제 경기입니다. 네. 두 선수가 점수가 짧기 때문에 집중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인가요? 두 뱅크샷 임혜원 들어갔어요. 아 이것도 됩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아 뱅크샷에 뱅크샷으로 지금 참 경기 재밌네요. 네. 와 지금 두 선수 합쳐서 지금 다섯 번째 세트 시작하자마자 뱅뱅 뱅뱅이 나왔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무서운 두 선수들이고. 지금 임혜원 선수 원뱅크 넣어치기 다시 또 한 번 뱅크샷을 겨냥하고 있어요. 아, 이 선수 정말 뭔가요? 아,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세게 칠 공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임혜원 선수가 정말 대단한 뱅크샷 두 방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5대 4. 좀 두께도 두꺼웠고 네. 차라리 원뱅크 걸어치기를 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은 뱅크샷도 좋았지만 사실은 볼퍼스트도 좋았고요. 네. 스코어는 5대 3입니다. 이번 다섯 번째 세트 9점제이기 때문에 정말 끝이 보이는 경기입니다.
김민영 선수가 초구에 5득점을 올렸지만 뭐 상황이 이렇게 된 이후에는 많이 쳤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밀림이 갑자기 너무 많이 억제됐습니다. 네. 아쉬웠던 공격. 아, 밀림 짧아짐을 너무 많이 지금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량도 그렇고 높낮이도 그렇고 억제가 많이 됐고요. 아, 지금부터는 정말 한 큐 한 큐가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임혜원 선수는 또 뱅크샷을 준비해야 되겠죠. 아, 원뱅크 넣어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원뱅크 넣어치기를 가나요? 뱅크샷 갑니다. 아, 이거 너무 얇아야 되는데 차라리 투뱅크나 쓰리뱅크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뱅크샷 출발? 이거는... 네... 이건 욕심이었나요? 예, 이건 욕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거의 무조건 투쿠션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공격을 시도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독한 얘기를 하자면 임현 선수가 공을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하. 아직 경력이 좀 짧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승부사적인 기질을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준결승 무대잖아요. 준결승 무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김민영 선수 뱅크샷입니다. 네. 뱅크샷의 향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짧은데요. 아, 오, 이번에는 오차가 좀 컸습니다. 네. 김민영 선수도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흔들리고 있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아, 지금 오차는 굉장히 컸습니다. 무언가 계산해서 실수를 했던 김민영. 스코어는 여전히 5-4. 비껴치기를 짧게 시도합니다. 김혜원. 출발했습니다. 조금 길게 진행하죠? 그렇죠. 아, 지금 두 선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두 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합니다. 지금처럼 길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반대회전을 좀 써주면 돼요. 반대회전을 써주면 되려 각을 짧게 만들기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네. 굳이 얇게 쳐서 내가 짧게 만들어야겠다가 안 된다면 반대회전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김민영. 노란 볼과의 충돌에 걸렸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나를 도와줬던 노란 볼이 지금은 괴롭히고 있습니다. 흔히 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영 선수는 3이닝 연속 공타. 이제 임혜원. 얇은 두께 잘 쳐냈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직접 맞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맞겠죠. 네, 좋습니다. 득점. 5-5. 두 선수 다 이제 4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 이제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준결승 매치 다섯 번째 세트. 세트 스코어 2-2. 그리고 스코어도 5-5입니다.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임혜원 선수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혜원. 갑니다. 돌리기가 임혜원 선수가 사용한 속도감과 두께 를 겨냥한 걸로 봤을 때는 뒤쪽 공간으로 퍼쿠션으로 퍼쿠션으로 겨냥을 한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스코어 동점, 경기는 원점, 남은 점수는 단 넉 점.
김민영 선수가 숨을 고르면서 공격을 준비합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김민영 속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짧아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돌아서 길어요. 아~ 4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김민영 속이 탑니다. 네. 네. 아, 두께감이 조금 두꺼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공이 계속 좀 길게 처지는 형태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배치가 빨간 공과 하얀 공이 나란히 섰거든요. 임혜원 선수는 일단 뭐 거의 무조건 뱅크샷 치지 않을까 싶은 배치입니다. 네. 임혜원 선수가 아니더라도 뱅크샷 쳐야 되고요. 이거 뱅크샷 성공한다면은 남은 점수는 단 두 점입니다. 어, 근데 지금 겨냥하는 위치가 아! 이거를 강하게 치기 위해서 저렇게 멀리 잡고 있었군요. 아, 저는 왜 이렇게 멀리 잡고 있나를 생각했는데 와~ 강한 배팅을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승부사 당점도 내리고 대단합니다. 네. 승부사 임혜원. 아, 이거 다시 한번 뱅크샷이면 네. 정말 무서운 경기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볼퍼스트를 선택했네요. 어, 차라리 이런 것도 뭐 원뱅크 넣어치기 대회전식으로 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죠. 키스가 있긴 합니다만요. 어? 어, 큐미스가 나서 뱅크샷이 됐어요. 네. 아, 뱅크샷에게 끌리는 임혜원 선수네요. 아, 여기서 큐미스가 났죠? 그렇죠. 아, 하지만 멋진 뱅크샷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7대 5가 됐습니다. 이제는 끌려가는 입장인 김민영 선수. 아, 지금 얼마나 또 긴장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에 이런 옆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끌림의 양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임팩트의 양이 갑자기 훅 나가면 많이 끌릴 수도 있고요. 침착하게 아 좋아요. 김민영 네. 득점. 이런 건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아,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에 이런 억각 형태의 옆돌리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냅니다. 아, 정말 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멋진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김민영 다시 한번 옆돌리기. 물론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횡단샷도 많이 구사하는 배치입니다. 네. 하지만 옆돌리기로 갑니다. 김민영 옆돌리기 이것도 좋아요. 득점! 네, 좋습니다. 어우, 아, 지금 손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스코어 7대 7. 아, 이거 아까 강용호 캐스터께서 만든 그 라임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였죠? 점수는 동점, 경기는 원점, 남은 점수는 2점. 네. 아까 뭐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똑같이 됐습니다. 네. 또. 점수는 7대 7. 돌리기인가요? 키스가 아하! 여기서 또 노란 공이 가로막네요. 아, 다시 한번 임혜원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아, 일적구가 횡단하는 타이밍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오, 임혜원 선수 7대 7. 세트 스코어 2대 2. 옆돌리기. 임혜원. 예민한 두께 맞춰냈습니다. 아! 오, 키스가 났습니다. 아, 두 선수가 오늘 경기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아. 지금은 옆돌리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뭐 차라리 이런 것도 그냥 뱅크샷 시도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오늘 뱅크샷 감각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김민영 선수에게도 쉽지 않은 배치가 섰어요, 지금. 그렇죠. 아, 김민영 선수도 일단은 빨간불 옆돌리기를 시도할 것 같은데 7대 7의 스코어,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가 뭔가 뱅크샷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김민혁 선수는 옆돌리기. 짧은 방향으로 구사했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짧아지고 있고요. 볼까요? 아하! 와, 이렇게 또 빠지네요. 아, 속탑니다. 네. 두 선수 다 속타겠죠 지금. 옆돌리기 짧은 방향으로 시도했고요. 조금의 밀림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각이 길어졌고. 와. 저 미세한 임팩트의 양의 컨트롤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 지금 관중분들도 거의 안무를 마친 것처럼 아쉬워했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 그렇죠. 방향은 좋고요. 크게 돌아갑니다. 오, 이게 조금 길게 가긴 합니다. 이메원. 오, 이게 기네요. 와. 오. 와. 어, 저는 지금 방향이 거의 맞았다라고 봤거든요. 네. 회전력을 조금 덜 줬나요? 갑자기 공이 이렇게 길어져서 길게 빠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김민영 선수에게는 아, 지금 두 가지의 찬스가 온 상황인데 네. 뱅크샷 아니면 옆돌리기입니다. 네. 어, 조금 더 확실한 득점을 가져가자면 빨간 공 옆돌리기를 가면 되는데 김민영 선수 승부수를 띄웁니다. 김민영의 뱅크샷 갑니다. 쿠션 라인으로 김민영. 아하! 빠집니다. 아, 이거는 제대로 된 승부수였거든요. 아, 재밌습니다. 네. 아, 이게 빨간 곳이 쳤다라면은 들어갔을 텐데 그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김민영 선수에겐 일단 다행이겠지만 득점이 되지 않고 나서 배치가 네. 조금 어렵게 섰습니다. 그렇죠. 이메원. 아, 지금 볼까요? 오, 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한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뱅크샷 한 방이면은 결승에 진출할 수 있으니까 뱅크샷에 대한 유혹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7대 7의 스코어. 남은 점수는 단 두 점. 오, 김민영 선수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뜻은 앞돌리기 아니면 회전량을 억제시킨 뒤돌리기인데, 오, 이거는 초이스가 좀 네.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길이 안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명 선수에게 뱅크샷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두껍게도 맞긴 맞았는데 네. 조금은 선택에 있어서 다른 선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공이 예쁘게 모여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뱅크샷 설계합니다. 아, 한 방이면 갑니다. 결승전 갑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흰 공에 아! 아하! 이번에도 지나갑니다. 아, 참. 아, 두 선수 다 이거 체력 소모가 너무 이 건강에 안 좋을 정도로 네. 정신적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거든요. 네. 끝나고 밥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김민영 앞돌리기를 짧게 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두께를 얇게 잘 쳤어요. 예민한 두께. 좋아요. 방향 그대로 득점. 네. 아, 이제 완벽한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런 경기를 보고 피말리는 경기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보는 사람들이 피가 마르거든요. 아 그런데 참 재밌는 경기입니다. 네. 아,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 치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해법적으로 따지면은 노란 볼 뒤돌리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QD를 들고 지금 찍었어요. 김민영. 아, 이거는 좀 짧게 가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세워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했지만 네. 일단 김민영 선수 뒤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또 이러면 이면 선수는 뱅크샷을 뭐, 그렇죠. 뱅크샷 할 것 치겠죠. 네. 아, 지금 다 와서 김민영 선수가 턴을 한번 넘겼습니다. 이게 계속 두들기다 보면 또 열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열릴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면 선수 뱅크샷 성공하면 매치 포인트. 출발. 출발했습니다. 아 일단 길어요. 아 이번에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 이면 선수는 5이닝 연속 공타거든요. 아 일단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임혜원 선수가 지금 운이 좀 좋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네. 지금 공이 길게 지나갔고 빨간 공을 쳤는데 빨간 공이 쿠션에 붙었거든요. 그렇죠. 뒤돌리기를 김민영 선수가 시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김민영 매치 포인트. 출발했습니다. 너무 길죠. 아... 이게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배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경기 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 얇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8대 7. 아,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있습니다. 임혜원. 어떤 공략을 할까요? 당점의 위치가 리버스 형태로 꺾어내려는 네. 아주 무섭게 꺾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명 선수는 장장단으로 겨냥을 한 건데 네. 오른쪽 회전이 있었다 보니까 장단장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이게 득점이 될 뻔했던 루트로 와. 진행이 됐고 이명 선수도 멋쩍은 웃음을 지어봤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김민영 침착하게 마지막 3뱅크 샷이 될 수 있는 공격입니다. 매치 포인트 뱅크 샷 출발합니다. 김민영! 김민영! 됐어요! 득점! 역시 마지막을 뱅크 샷으로 끝냈습니다. 아 김민영 선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올 것만 같아요. 네. 아 김민영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2로 김가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침착하게 마지막 3뱅크 샷을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김민영 선수 이번 시즌에 지금 벌써 세 번째 4강 경기인데 네. 준결승 경기인데 드디어 세 번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렇게 김민영 선수가 과연 김가영 선수의 연속 4번 우승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세트스코어 3대2로 김민영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김민영 선수도 열심히 달려온 이번 대회인데 네. 김민영 선수 눈물이 납니다. 오늘 정말 진심이었잖아요. 네. 결국 마지막 순간에 김민영 선수가 멋진 뱅크샷으로 결승전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아직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우승이라는 큰 꿈을 이루고 나서 아주 시원하게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김민영 선수 결승전 가서도 좋은 경기를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반대로 임혜원 선수는 오늘 승부사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독특한 당구 캐릭터의 탄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프로당구가 더 팬들을 끌어모기 위해서는 이런 캐릭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승부사의 기질을 이번 준결승 매치에서 다 보여줬던 임혜원 선수입니다. 네, 이어서
방송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PBA 챔피언십 16강 다니엘 산체스 선수와 에디 레펀스 선수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경기를 중계방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강영호, 도움 말씀엔 홍종명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